염증이 파골 세포를 활발하게 만든다고요? 만성 염증이 뼈, 몸에 안 좋은 건 많이들 아시는데 뼈에도 안 좋습니다. 염증성 장질환에서 골다공증이 많은 이유는 치료 중에 사용하는 스테로이드 제도 이 골다공증에 나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박사님, 이 골다공증 환자들 골절 예방을 위해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좀 실천했으면 하는 것도 있으시죠? 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겁니다. 바지는 앉아서 갈아입어라. 오? 네, 앉아서? 제가 응급실에 오신 환자분들을 보면 골다공증성 골절 환자분들 중에 서서 바지를 갈아입다가 넘어져서 고관절 골절이 돼서 오시는 경우를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서서 바지를 입다가요? 네, 그래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나이가 드시면 바지는 되도록이면 앉아서 갈아입으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 그런 수가 있구나. 이제 할머니한테 말씀드려야겠어요. 바지는 앉아서 갈아입으시라고. 아, 위험하네요. 그러니까 작은 습관인 건데 네. 이게 골절을 부를 수 있다는 얘기죠. 자, 다음 거 볼까요? 왜 팔이 발이 안 되지? 자외선 차단제는 얼굴에만 발라라. 왜? 이게 무슨 말이야? 왜요? 왜요? 아니 얼마 전에 목에까지 바르라고. 저 다리에도 발랐는데. 팔도 발라야 되는데. 온몸에 다 발랐어. 요즘 피부를 위해서 외출할 때 자외선 차단제는 필수입니다. 그런데 이 자외선 차단제가 고운 피부에는 도움이 되지만 비타민 D의 생성을 방해합니다. 뼈 건강을 위해서 칼슘과 인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비타민 D가 없으면 흡수율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골다공증 예방을 위해서는 비타민 D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비타민 D는 먹어서 필요량을 다 채우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햇볕을 쬐어서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따라서 외출하실 때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신다면 얼굴에 그 피부를 위해서 얼굴은 발라도 팔이나 다리에는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지 않고 또 노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것은 유리를 통해서 들어오는 햇볕으로는 비타민 D가 생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골다공증 예방을 위해서는 자외선 차단제를 얼굴에만 바르시고 꼭 낮에 외출하셔서 산책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야, 한동안 얼굴 탈까 봐 뭐 모자 쓰고 마스크 쓰고 맞아요. 이렇게 했었는데 우리가 해를 좀 더 가까이 해야겠네요. 자, 박사님 끝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고관절을 지키기 위해서 꼭 또 해야 할 거, 골다공증을 예방을 위해서 꼭 해야 할 거 좀 당부 말씀해 주세요. 골다공증성 골절을 예방하려면 골다공증을 미리 발견하고 치료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따라서 폐경후 여성분들이나 70세 이상 남성들 그리고 골다공증에 여러 위험 요소가 있는 분들은 늦기 전에 꼭 골밀도 검사를 하셔서 골다공증을 미리 발견해서 골절을 예방하셨으면 합니다. 박사님, 저희 내일 당장 원장님 찾아도 되는 건가요? 오, 좋다, 좋다. 네. 다 같이 가자. 아, 진짜 시간이 괜찮죠? 아, 괜찮아요. 시간 괜찮아요. 골밀도 검사 받고. 김현우 저기 네, 갈게요. 가능하시죠? 네. 조금 부담스럽고요. 아니, 우리 친해진 줄 알았는데. 아니, 저희도 돈 내고 할게요. 네. 저희 돈 아, 우리가 공짜로 할까봐 걱정하시고. 연예인 DC 없습니까? 아, 오늘 정말 이렇게 웃으면서 네. 들어봤는데 그 심각성도 함께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뼈 건강에 좋은 말씀해주신 변성훈 지킬 박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